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제가 오늘 오랜만에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거든요. 진짜 요 며칠간 그 프라이드 축제 때문에 저희 집이 벽이 흔들릴 정도로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잠도 못 잘 정도로 오랜만에 지금 야외 촬영을 하려고 나왔어요.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어제까지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짠! 이게 지금의 하늘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죠. 제가 오늘 촬영을 하는 이유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오늘 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궁금해 하지 않아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최근에 졸업을 했어요. 1주, 2주 정도 됐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아무튼 졸업식은 잘 마쳤고 졸업식 브이로그 영상은 지금쯤이면 아마 올라가 있겠죠? 왜냐면 오늘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졸업식을 하고 나니까 진짜 제가 학교가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제가 처음에 워킹홀리데이로 왔고 1년을 꽉 채워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곧바로 학교에 입학을 했고 입학을 하자마자 1월 학기부터 1월 학기 듣고 5월 학기 듣고 9월 학기 듣고 다시 1월 학기 듣고 그렇게 해서 내 학기를 싹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방학이 없었어요. 방학이 없게 쭉 스트레이트로 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월 학기 끝나고 이제 지금 이 6월에 졸업식을 한 거죠. 6월에 졸업식을 지금 마치고 나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7월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갈 날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그 제 구독자분들이 엄청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왜 취업을 여기서 하지 않느냐 이런 거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졸업을 하면 캐나다에서는 취업비자가 나와요. 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나오는데 저는 그 취업 비자는 받을 생각이고요. 보통 캐나다에서 졸업을 하면 그 3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경력을 통해서 여기서 영주권을 준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영주권을 받을 생각이 아예 1%도 없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영주권보다 저는 지금 뭔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아예 돌아가는 건 아니고 두 달 정도 한국에 있을 생각이에요. 캐나다에 오고 나서 한국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한국을 들어간 적이 없어가지고 또 중요하게 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준비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비자 3년 중에 이 1년을 호주에 가서 한번 지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제가 당장 취업할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면서 취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제가 되게 늦었다거나 뭔가 지금 이 1년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막 나는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당장 잡을 찾아야 되고 내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조급함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아직 못 해보고 못 봤던 경험들에 대한 그런 갈망이나 욕구가 조금 더 커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어떤 한 또 1년이라는 시간을 그런 도전을 하고 좀 더 많이 경험을 하는 거에 또 다시 투자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 캐나다에 남아있고 내가 만약 취업을 할 생각이 또 다시 생기거나
캐나다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면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1년이라는 시간을 호주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해요. 네, 사실 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서른 전에 막 세계여행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 호주 가서 서핑도 너무 배우고 싶고 막 사막 여행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먹여주면서 막 그런 정말 터무니없지만 되게 그런 기회들을 제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좀 또다시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눈에는 되게 무모한 도전일 테고 어떤 사람 눈에는 대단한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선택하는 게 엄청나게 확신이 있어서 나는 호주에 가서 성공할 거다 이건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이 익숙해진 삶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깨고 또 다른 생활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 그냥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취업을 미룬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취업을 도피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제가 패션을 전공을 했지만 패션이라는 일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네일샵에서 일을 하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엄청 재밌었고 너무 좋은 손님들도 3년 동안 많이 만났고 그런 관계를 많이 쌓았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언어도 정말 많이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패션이라는 거 말고 또 전혀 다른 분야에서 내가 또 다시 배울 수 있고 뭔가 전혀 몰랐지만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보는 거? 좀 저를 시험해보는 거죠, 또다시. 굳이 또 시험을 해보는 거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건가요? 뭐 호주에 계속 있을 생각인가요? 그 이후에 내가 뭘 할 거다라는 말을 지금 당장 정해놓고 싶진 않아요, 사실. 제가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올 때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여기 와서 대학교를 졸업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또 다시 호주를 가겠다고 했는데 1년 뒤에 호주에서 제가 뭘 하고 있을지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채 못 있고 다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저조차도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 저는 당장 지금의 일 그리고 최소한의 미래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되게 참 어렵게 말하네요, 제가. 되게 캐나다에 와서 가장 많이 배운 게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본인이 살고 있던 그런 되게 지루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그런 삶을 살다가 되게 도전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캐나다에 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저 이민자들의 도시니까 아무래도 되게 큰 결심을 하고 제2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걸 보고 느껴요. 막 캐나다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제2의 삶을 선택하는 건 진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구나. 본인이 도전을 하고 본인이 그 도전을 책임지고 끝까지 끌고 갈 때 그 내가 원하는 제2의 삶이 펼쳐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는 게 학교를 졸업한 후에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주도적이게 내 삶을 좀 이렇게 바꾸거나 꾸밀 수 있다면 그게 저는 되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실패를 할지언정 그 실패가 막 엄청 무섭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도전이었기 때문에 힘들겠죠, 당연히. 당연히 새로운 곳에서 또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건 항상 힘든 거지만 어떤 다른 걸 얻기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당장의 일부터 얘기를 좀 드리자면 7월에는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을 가고요. 그리고 8월에는 호주 비자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8월에 대부분은
필리핀에 가 있어요. 필리핀은 여행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꽤 오래 가요. 한 열흘? 11일? 11일 정도 가는데 필리핀에 가는 가장 큰 목적은 그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러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도전입니다. 2018년에 계획을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옛날에 찍었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물을 엄청 무서워한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물을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을 깨보겠습니다. 그 물 공포증을 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러 가게 된 거예요. 저도 엄청 무서워요. 사실은 저는 살짝 제 자신과의 싸움을 하려고, 아니 제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야 사실은, 물과의 싸움을 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자격증을 따고 또 제가 물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서 그 좀 물에 대한 두려움을 깨는지 그런 거는 나중에 영상에서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제가 점점 더 영상에서 좀 더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격증을 따고 나면 그 자격증은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세계여행을 가게 될 때, 세계여행을 가게 됐을 때, 이건 꿈이지만 그래도 좀 더 이 여행을 뭔가 더 즐기기 위해 미리 따놓는 투자라고 해야 되나? 원나먼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세계여행이라는 또 다른 꿈을 위해서 따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잘 따서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꼭 드릴게요. 9월에는 이제 한국에 있을 생각인데 한국에서 뭘 할지는 생각해놓은 게 있긴 한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말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10월에 이제 호주를 갈 생각이에요.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네. 그리고 돈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막 모으는 돈으로 한국 가서 자격증 따고 그 모았던 돈 나머지로 호주 갈 비행기 끝낸 거예요. 그리고 빈털터리로 호주에 가서 또 다시 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현금으로 50만 원을 들고 왔어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로 한 600불 정도 들고 왔는데 진짜 캐나다 집값 살벌하신 거 아시죠? 토론토 집값 살벌하신 거 아시죠? 밥값도 살벌하고 물가가 살벌한데 600불로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들고 왔어요. 근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호주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생존력과 그냥 나 자신을 믿는 것 믿고 가는 거죠 뭐. 제가 가서 노숙을 할지언정 꼭 촬영을 해서 저를 생생히 브이로그에 보고를 하도록 할게요. 저와 같은 그런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저는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같이 되게 아무것도 없고 직불 없는 사람도 굉장히 발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작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그려놓은 대충의 어느 정도 계획들은 거의 다 이번 영상에서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진짜 말만 하는 영상이 되겠다. 저희 집의 앞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무지개 빛깔 있는 이 부분에 이 스트릿 쭉 다 파티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겁나게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이 도로의 끝에서 끝까지 다 사람. 지금은 조용해졌어. 엄청 평화롭지 않나요? 한국도 이렇게 나무가 많나? 여기 보면 저희 집 앞에 있는 집인데 베란다에 이렇게 담장에 나무가 막 이렇게 있어요. 자연 친화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콘도가 이렇게 막 들어서고 있네요. 어휴, 끝도 안 보여. 요것도 지금 짓고 있는 콘도예요. 지금 콘도를 여기저기 다 짓고 있어. 저거 짓고 있는 콘도고 저기도 짓고 있는 콘도가 있네요.
나중에 제가 캐나다에 돌아오면 뭔가 저희 아파트가 없어져 있을 것 같기도 한 기분이 들어요. 무서워요, 좀. 이 근황 영상은 편집을 빨리 해서 올리도록 하고 하루빨리 제 소식을 조금이나마 궁금해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꼭 빨리 올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구독자가 최근에 3,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구독자에 막 연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늘어나는 구독자들을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해서 꼭 제가 양질의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 제가 한 5,000명 정도 되면 Q&A를 꼭 할게요. 딥 Q&A. 이 영상이 낮에 올라갈지 밤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좋은 하루와 좋은 밤을 보내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곧바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은 아마 프라이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